에헤이야.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주선에서는 우주를 오가고 탐사하는 일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뭐 저런 실험까지 할까 싶은 재미있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무중력 상태에서 라떼 마시기 이런 실험인데 실험자는 한 손에 커피가 든 파우치를 다른 손에는 우유가 든 파우치를 들고 두 개를 적당히 누릅니다. 커피와 우유가 동그랗게 나오더니 서로 끌어당겨 베이지색 동그라미가 되고 우주비행사는 흐뭇하게 그 카페라떼를 마시더군요. 불필요한 장치나 쓸모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우주선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삶이 완벽하게 쓸모있는 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증거 같아서 피곤했던 마음도 좀 내려놓게 되네요. 쓸데없는 일도 좀 하고 라떼도 한 잔 마시고 음악에 마음을 내어주면서 느슨한 저녁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the sun in his jealous sky as we walk in fields of gold. So she took her love for to gaze a while upon the fields of barley. In his arms she fell as her hair came down among the fields of gold. Will you stay with me? Will you be my love among the fields of barley? We'll forget the sun in his jealous sky as we lie in fields of gold. I never made promises lightly. There have been some that I've broken, but I swear in the days still left, we will walk in fields of gold. We will walk in fields of gold. Promises lightly. There have been some that I've broken, but I swear in the days still left, we will walk in fields of gold. We will walk in fields of gold.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ose summer days among the fields of barley. See the children run as the sun goes down among the fields of gold. You remember me when the west wind moves upon the fields of barley. Forget the sun in his jealous sky as we walk in fields of gold. When we walk in fields of gold. When we walk in fields of gold.우주선 안에서 카페라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흐뭇하죠. 미소도 지어지면서 말이죠. 편안한 두 시간 함께합니다. 3월 26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어쿠스틱 카페의 연주였어요. Sunset Wings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하와이를 대표하는 가수죠. 켈리 레이첼. 이라는 레이셸이라는 가수가 노래한 Fields of Gold, 스팅의 노래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6919번 쓰시는 분, 모처럼 종일 밝은 날이라 좋았네요. 날씨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퇴근길에 들으며 갑니다 라고 하셨고요. 장영재 씨, 50대 중반 만학도로서 멀리 서울까지 왕복하는 아내를 세훈과 함께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남편 우성이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윤상순 씨, 라떼처럼 부드러운 이 감정 세음이 만들어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 석진경 씨도 저녁 시간을 세훈과 함께하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버리는 마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비가 내렸다가 오후 들어서 햇볕이 아주 따뜻했죠.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타리스트죠. 얼클루의 연주 전해드리죠. 직접 곡을 쓰고 연주했는데요. 독이라는 곡입니다.
브루스 오르그스키의 전람회 그림을 편곡해서 연주했죠. Pictures at an Exhibition이었습니다. 제목이 이 트랙의 제목이에요. The Piano Guys, 피아노와 첼로 연주자 그리고 프로듀서와 비디오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죠. The Piano Guys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Earl Clue의 기타 연주였어요. Dog 들으셨고요. 황수정 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40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생일에 대해 무감각해졌어요. 오늘은 지방에 계신 아빠의 정기검진 관계로 반나절을 아빠와 함께 보내고 좀 전에 내려가셨습니다. 3년 전에 한 폐암 수술이 이상 없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더욱 고마운 오늘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기분 좋은 생일 맞으셨네요. 오늘 황수정 씨 축하드립니다. 9629번 쓰시는 분, 아기 기념일을 깜빡해서 아침에 아기 등원시키고 꽃다발 사왔어요. 8주년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시우 아빠, 우리 가족 늘 건강합시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축하드리고요. 3258번 쓰시는 분, 아들이 선물 받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엄마 들으라며 부엌에 놓고 주파수도 93.1로 맞추고 콩으로 들을 때 블루투스 연결도 해주었습니다. 저녁 지으면서 새음 들으니 참 좋네요. 라고 모든 게 감사한 저녁이라고 보내주셨어요. 3258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유혜원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이곳 삿포로는 한국보다 해가 빨리 지고 빨리 뜹니다 라고 하셨어요. 6개월 내내 눈이 내리는 눈세상.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깊은 산속인 토마무입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온 여행지에서 이렇게 콩으로 들을 수 있어 참 감사하네요. 제2의 인생 준비 중인 남편,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찾고 있는 딸, 일과 가정을 돌보는 워킹맘인 저까지 참 열심히 사는 우리 가족을 위한 칭찬 여행이에요 하셨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올 일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내보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이 곡을 해주셨네요. 이탈리아 깐쪼네인데요. 원래 레나토 제로라는 가수가 불렀던 원곡으로도 꽤 여러 번 자주 전해드린 곡이죠. 이 곡을 팬텀싱어 출신의 김지훈, 진원, 정승원의 트리오로 전해드립니다. 일꼬라지오 델레이데. 노래가 그래요. 결국 승리할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빛고 다 세컨이 오니 파레테 미 스피단도 레치 피지케 파우레 이포크리지 레 디피콜타 시 소마노 il mio limite qual è quanto potrò mai resistere sempre appeso a tu perché finché il tuo dolore è il mio per sentirmi meno inutile ed un po' più umano anch'io sono scalatore intrepido che più folle non si può per portare in salvo questo amore non sai che mi inventerò non ho mai posto limiti alla provvidenza io no anche se da certi uomini sorprese io non mi aspetterò ma qualcuno dovrà crederci
necessario perdersi in astruse strategie. Tu lo sai, tu ancora vincere. Chi ha il coraggio delle idee. Alziamo muri altissimi, perché poi io non saprei, anche se poi certi uomini non amano, mostrarsi mai. Ma qualcuno dovrà crederci, pioggia o vento e se ne può. Senza accorgersi sotto un cielo di fobi. Dimmi che tu ancora vincere. Chi ha il coraggio delle Para mí.
강지혜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3월 26일 오늘 저희 엄마 생신을 맞아서 선물을 드리고자 사연 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선물은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윈 엄마에게 나의 엄마 같은 엄마를 꼭 선물해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선물 드릴 수는 없지만 약속할게요. 다음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받은 것처럼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곁에 있어줄 거라고요. 73번째 엄마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청주에서 듣고 계실 윤정숙 여사님께 보낸다고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 강지혜 씨가 청하셨던 곡 바람이 머무는 날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김지훈, 진원, 정승원의 삼중창으로 이탈리아 가수 레나토 제로의 노래 Il coraggio delle idee 마음속에 품은 용기였습니다. 여행자의 노트 이어드리죠. 베레 강변 어느 소박한 성당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곳은 산타 마리아인 코스메딘 성당입니다. 이름도 낯선 이 성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선 이유는 이곳에 그 유명한 진실의 입이 있기 때문이죠. 영화 로마의 휴일에 등장하던 바로 그곳. 잠시 공주의 신분을 내려놓은 앤과
기자라는 걸 감추고 취재하는 조의 데이트에서 진실의 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진실의 입은 실제로 와보면 실망스러운 곳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장소죠. 벽에 덩그마니 붙어있는 돌 조형물에 손 한번 집어넣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선 풍경이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소의 진짜 매력을 안다면 진실의 입과 산타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은 충분히 찾아갈 가치가 있는 곳이죠. 진실의 입을 품은 이 성당은 6세기에 지어졌는데 박해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은 성당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연인들의 성인, 발렌타인 성인이 안치된 성당으로도 유명하죠. 이 성당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17세기에는 바로크풍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대대적 공사가 있었는데 19세기에 그 장식을 다 철거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던 성당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화려한 장식을 걷어낸 진심. 그래서 산타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을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게 됩니다. 진실의 입은 성당의 북쪽 현관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이 조각품은 1632년에 설치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고대 로마 시대의 하수구 뚜껑일 거라는 추측도 있는데 소재는 또 그리스산 대리석이어서 마치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거짓말한 사람이 손을 넣으면 삼켜버린다는 전설을 담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잔혹한 권력자들이 이 진실의 입을 악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저 둥근 돌 조각에 눈과 입이 투박하게 조각되어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진실의 입에 손을 넣으며 비명을 지를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때마다 웃음으로 화답하죠.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성당의 진심, 손을 집어넣으며 잠깐 생각해보는 진실의 의미, 그리고 영화 로마의 휴일의 여전한 위력이 한 장의 우표처럼 여행자를 따라옵니다.
진실의 입은 고대 로마의 하수구 뚜껑이었다는 설도 있고 어느 귀족의 정원에 설치된 분수 조각품일 거라는 설도 있지만 무게가 1.5톤이나 되는 대리석이 맨홀 뚜껑이 되기엔 너무 무겁고 정원의 분수 장식이라고 하기에도 좀 투박해 보이죠. 진실의 입은 그 정체를 몰라서 더 흥미로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의 입을 만나러 왔다가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의 진심에 더 감동받는 여행이었죠. 거대하고 화려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원래의 정신을 회복한 이 성당은 로마의 여행 일정에서 빠지기 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진실의 입이 생각하게 하는 진실과 또 가난한 이들의 곁으로 돌아오는 초심을 택한 성당의 진심을 꼭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아마 발렌타인 성인이 건네는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행자의 노트, 오늘은 로마의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과 진실의 입을 다녀왔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바로 그 진실의 입에 갔던 장면의 대사와 흐르던 음악, 앤과 조의 대사였죠.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의 목소리에 이어서 조르주 오릭, 프랑스의 영화 음악가의 메인 테마까지 들으셨습니다. 표지은 씨, 친구가 진실의 입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와서 웃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서인영 씨, 진짜 영화라고요? 생각도 나게 하는 장면과 음향이네요.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종현 씨, 기다렸던 여행자의 노트, 진실의 입을 품은 성당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라고 함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김소현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멋진 곡이어서 다시 듣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디장조 판당고 가운데 3악장 그라베 아사이 그리고 4악장 판당고를 전해드리죠. 지안지아코모 비나르디의 기타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estrellita de lejano cielo que miras mi dolor, que sabes mi sufrir, anda y dile si me quieres. Estrellita de lejano cielo, que miras mi dolor, que sabes mi sufrir, anda y dime si me quieres. Estrella, mi faro de amor, tú sabes que pronto me de morir, anda y dile si me quieres.325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들의 낮잠 자장가였는데 벌써 6살이 됐네요. 어쩜 이리 빨리 크는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퇴근길인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던 신청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봉세, 마누엘 봉세죠. 멕시코의 작곡가 봉세가 쓴 곡 에스트레이타, 작은 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구애하는 세레나데죠. 이 곡 오늘은 롤란도 비아손 테너의 노래, 그리고 볼리바르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D장조, 제라르 번호 448, 판단고 가운데 3악장 그라베아사이, 4악장 판당, 지안지아코모 피나르디의 기타, 파비오 비온디가 이끈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고음악의 본고장이죠. 네덜란드에서 창단된 시대악기 현악 사중주단 나레시오 콰르텟의 내한 공연입니다. 지난 10년간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만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연주해온 나레시오 콰르텟.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들 중에서도 정수라고 할 만한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연주합니다. 4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리는 나레시오 현악 사중주단의 공연 초대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선물 방안에 이벤트 신청란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각각 두 장씩의 공연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에 재방송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입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음악이 좀 낯설었던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곡은 문갈이라는 뮤지션의 곡이었습니다. 문갈 파타사르라는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있죠. 그 트리니다드 출신의 뮤지션인데요. 인도계 트리니다드입니다. 이 트리니다드가 영국 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영국령이었던 인도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계 트리니다드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전통악기인 시타르를 연주합니다. 이 문갈의 로슈니라는 곡이었어요. 힌디어로 빛나는 빛이라는 의미의 곡이었습니다. 문갈의 로슈니 시타르 연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칭타나와 하야밴드의 곡을 준비했어요. 중국의 내몽골 출신의 가수 나이칭타나 그리고 하야밴드가 함께 하는 곡인데요. 그래서 이 몽골 문화권의 그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Past Time, 지나간 시간이라는 곡 들어보시죠. 假如能够回到往日时光。
Todo açúcar e o amargor da realeza, pelos ares semeando essa estranha natureza.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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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eza, ai, tambor, ai, padecer. Não quero chamar em vão os nomes do meu querer. Coca de penas, morena, coração, flecha ligeira, primeira missa profana, silvestre abelha me beija.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Amazonas, olho d'água, arco-íris, eu vou te encontrar no sol, ardente como a estrela, cadente no seu olhar, paixão índia, canção negra, tanta luz a nos queimar.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Ei, não te beijo, tantas estrelas queimando nos mares do meu desejo. Seja fruta, todo açúcar e o amargor da realeza, pelos ares semeando essa estranha natureza.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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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eza, ai, amor, ai, padecer. Não quero chamar em vão os nomes do meu querer. Coca de penas, morena, coração, flecha ligeira, primeira missa profana, silvestre abelha me beija.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era um bebum, perequequê, era um bebum, perequecá. Quase índio, Amazonas, olho d'água, arco-íris, eu vou ter
encontrar no sol, ardente como a estrela, cadente no seu olhar. Paixão índia, canção negra, tanta luz a nos queima. Era um bebum, berequequê, era um bebum, berequec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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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 um bebum, berequequê, era um bebum, berequecá.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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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두 곡의 노래, 두 곡의 월드뮤직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뮤지션이에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데요. 제라우드 아제베두라는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곡을 썼고요. 베레케케라는 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페넬로페 크루스 주연의 맛을 보여드립니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워먼 온 탑에도 흘러서 그 OST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이징타나와 하야 밴드, 중국의 네몽골 출신의 밴드, 그리고 다이징타나의 노래 Past Time, 지나간 시간 먼저 들으셨고요. 조금 전 해지기 직전의 풍경이에요. 어제 내린 비로 오늘 대기가 참 맑아서 이런 선물을 얻었네요. 이 소중한 날이 누군가에겐 살고 싶은 하루, 많이 힘든 시간인데 새 음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8244번 쓰시는 분 문자, 그리고 아주 멋진 노을 사진, 정말 멋진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윌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린 연주자죠. 그가 연주하는 You Are Too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리처드 로저스, 로렌스 하트, 유명한 뮤지컬 콤비죠. 뮤지컬 영화 할렐루야 I'm a Boom이라는 1930년대의 뮤지컬 영화를 위해 쓴 곡입니다. You Are Too Beautiful, 데이비드 윌슨의 바이올린입니다. Thank you.
bom de partir n'importe où, bras dessus, bras dessous, en chantant des chansons. C'est si bon de se dire des mots doux, des petits rien du tout, mais qui en disent long. En voyant notre mine ravie, les passants dans la rue nous envient. C'est si bon de lire dans ses yeux un espoir merveilleux qui donne le frisson. C'est si bon, ces petites sensations, ça vaut mieux qu'un million. C'est pourquoi c'est si bon. Yves Montand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노래죠. C'est si bon. 참 좋다라는 의미예요. 이 곡을 오늘은 아프리카 세네갈계 프랑스 재즈 가수인 아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You Are Too Beautiful, 리차드 로저스가 작곡한 이 곡을 데이비드 윌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고요.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로맨싱 타임 이어드리죠.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아디오스 노니노였습니다. 노니노에 대한 작별 인사죠. 여기서 노니노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곡. 피아솔라의 이 곡을 오늘은 엘 킨테토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중주단, 그리고 에토레스트라타가 지휘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중주단에는 파블로 시글라르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는 유키 구라모토의 곡이었어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그의 피아노 연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한 로맨싱 타임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폴 슈워츠, 미국의 음악가인데요. 브로드웨이 음악감독으로 유명하죠. 미세레레,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미세레레를 모티브로 쓴 곡입니다. The Joyful Company of Singers의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 사진을 찍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수저나 포크를 들지 않고 잠시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유난하다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번 음식 사진을 정성껏 찍었고 어제도 그랬죠. 얼마든지 기다려줄 마음은 있지만 도대체 매일 먹는 밥을 저렇게까지 열심히 찍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표정이었나 봅니다. 밥을 다 먹은 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그가 학창시절부터 외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늘 밥은 잘 먹는지를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매일 밥은 잘 먹었니? 뭐 먹었니? 하는 질문이 잔소리 같고 똑같은 질문에 매번 대답하는 것이 짜증스러웠다고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밥 잘 먹었니? 라는 말에 부모님의 온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합니다. 예전엔 보고 싶으면 가끔 올라오시기도 했는데 이제는 거동도 편치 않으시니 부모님께 매일 편지 쓰듯 밥 먹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내는 순간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다른 때보다 근사한 밥을 먹을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나를 위한 기록이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매일 유난할 정도로 음식 사진을 찍는 그 사람은 그 사진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쓸 수도 있구나. 그렇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 따뜻하고 좋은 식사를 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건강하고 따뜻한 밥을 먹었기를 바랄 테니까요. 맛있는 밥을 먹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며 저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쓰는 편지가 되기도 할 테니까요.
매일매일 먹는 밥을 찍은 사진으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좀 유난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참 깊네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이흥열곡 섬찌박이 리처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176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최고의 감성 교류는 음악이라는 걸 새음 들으며 깨닫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도 가슴 뛰고 눈물이 흐르니까요 하시면서 정하신 곡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에서 A Love Idea입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에서 마크 너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 A Love Idea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제 노래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KBS 클래식 FM의 팬이기도 하죠.
저도 KBS 클래식 FM과 인연이 깊습니다. 개국 기념 콘서트 무대에서는 화사한 왈츠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처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해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던 KBS 클래식 FM. 앞으로도 클래식 FM을 통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악들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